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벤츠 C200 모델이고요. 차량 2016년식, 주행거리는 34,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리어 패널 교환으로 유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이어서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쪽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본넷도 살펴볼게요. 보시면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 역시나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좋네요. 헤드 측정하겠습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6.65mm로 8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옆면 볼게요.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요. 도어 쪽 쭉 보겠습니다. 이제 보고 있는 쪽 문콕 보이지 않고요. 크랙도 보이지 않네요.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5.96mm로 7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뒷면 볼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고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역시나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 살펴볼게요. 뒤쪽 휠이고요. 휠 컨디션 좋네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문콕 보이지 않고요.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안쪽 후측방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좋네요. 이어서 보조석 앞쪽 휠도 휠 컨디션 좋습니다. 네 쪽 다 휠 컨디션 너무 좋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4,433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 패드 시프트 있습니다. 뒤쪽에 크루즈 있고요. 보시면은 전동 핸들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옆쪽 볼게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보시면은 전면 유리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핸들 왼편 아래쪽에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위쪽 볼게요. 선루프 있고요. 작동 잘 되네요. 앞쪽에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볼게요. 내비게이션 센터페시아에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네요. 내려오면서 볼게요. 버튼 시동이고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보조키까지 키 두 개 있고요. 네, 보시면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열 공간 넉넉하고요. 가죽 컨디션도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손상 없이 깨끗하고요. 카시트도 설치 가능하네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있고요. 쭉 살펴보시면 유유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볼게요. 한마모 없고요. 안쪽에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안쪽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어서 디퍼런셜 기어도 노유 없네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보는데요. 언더 커버가 있어서 위쪽이랑 옆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도 살펴보시고요. 반대쪽도 한번 볼게요. 이어서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부식 없습니다.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C200 모델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 진행하고 있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이용하셔서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